당신도 나도 살아남아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이대로 죽기에는 마음에 진 한이 너무 깊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버티십시오. 이겨내셔야 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궁중님. 살아남기 위해선 방법이 없습니다. 비키게 소리 비켜. 가만히 계십시오. 살아남아야지 않습니까? 온 길을 나누어만 삽니다. 그저 사람이 아니라 8월을 옆에 둔다고 생각하십시오. 경주원군 나리, 촌장이 올시다. 들어오시오. 제가 착착하여 바둑이나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조용히 말씀하십시오. 아, 주무시려 하는군요. 아니, 이게 다 무엇입니까? 이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아, 이분이 부인이셨군요. 참으로 미인이십니다. 그렇지요. 근데 얼굴도 안 보고 이리 그리실 수가 있습니까? 제 눈에는 보입니다. 마치 앞에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눈, 이 코, 이 뺨. 어찌 내가 이 얼굴을 잊겠습니까? 그래도 사람은 모르는 것. 혹여 내가 잊어버릴까봐 이리 그림으로 남기는 것이지요. 그게 정말인가? 정말 전란이 끝이 났단 말인가? 왕마마, 그렇사옵니다. 거란군이 철병하고 북방에 있던 우리 군사들이 서경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럼 전하께서 적들을 물리치신 것입니까? 그것까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전하와 나으리께서 모두 무탈하신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순덕공주님은 어찌 되었는가? 어머님께서도 돌아오시는 것인가? 어머님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계령군, 그게 무슨 말이냐? 순덕공주께서는 명복궁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더냐? 저... 그것이... 어서 말해보거라! 실은 어머님께서 전장에 나가셨던 모양입니다. 아, 또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설아야, 설아야. 드디어 전쟁이 끝이 났다는구나! 예? 전쟁이 끝났단 말이다. 거란 놈들이 모두 물러갔다고!
그게 정말인가? 적들이 모두 물러났다고. 예, 공주님. 지금 마악 사경에서 파발이 와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전쟁이 끝이 났소이다. 우리가 거란 놈들을 물리쳤습니다. 고생들 많았어. 그만 일어나시오. 과인은 이렇게 큰 수확을 얻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 중군사, 그대가 참으로 장한 일을 하였소. 아니옵니다, 전하. 이는 신의 공이 아니옵니다. 겸양할 필요 없소이다. 그대가 이 나라를 구한 것이오. 신보다도 이 나라를 구한 이들은 따로 있사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신이 거란의 적장과 회담을 하는 사이 안흥진에서의 대승 소식이 없었다면 회담에서 적들에게 밀리고 말았을 것이옵니다. 이번 회담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그 안흥진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이옵니다. 안흥진이라니? 적병이 안흥진을 우회하여 이곳 안목부를 치려는 것을 그곳의 병사들이 결사적으로 지켜냈다고 하옵니다. 적들의 패배 소식이 이번 회담에 큰 힘을 보태주었사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오. 그러하옵니다, 전하. 아뢰옵게 황공하오나 그곳 안흥진에는 숭덕 공주님께서도 함께 있었사옵니다. 뭐라? 숭덕궁에?